여기. 다 도망간다 갔어. 갔어, 여기 있는데. 안 먹을 거야? 윤슈가 제일 좋아하는 가스오를 여기에 넣어줬는데 이것도 거부하고 있어요. 여기 캣타워 좀 무서운가 봐 아직. 친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슈? 응? 들어가긴 하는데 위에 올라가질 않고 있어요. 가스오를 두 번째 칸에, 첫 번째는 그 애착 스크래치 하나 주고 두 번째 칸에 얘를 뒀어요. 집이 3단인데 이렇게 문이 세 개가 달려 있고 이렇게 여는 방식이에요. 열면 이렇게 끝까지 열려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닫아줘. 그래서 위에 하나 더 있고 중간 맨 아래 칸에 문이 하나 있어요. 이게 원래 여기 화장실 두는 건데 슈가 여기 좁아서 올라가다가 약간 미끄러져가지고 일단 화장실은 원래 자리로 꺼내두고 일단 이렇게 비워뒀어요. 네. 그래서 평소에 가지고 놀던 공은 여기 안에서 가지고 놀아요. 지금 뭔가 경계심이 엄청나요. 일단 캣포를 처음 이용해봐요, 슈는. 지금 보시면 캣타워 이게 맨 위에 칸에도 잘 올라가는데 지금 머리 부분에는 슈가 피를 흘려가지고 떼서 분리해서 버렸고 지금 보시면 얘도 엄청 긁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앞으로 다는 캣타워 작은 걸 하나 달아줬는데 이거는 또 마음에 안 드는지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 슈가 저기 구석에 가끔 스프레이를 해서 박스로 벽을 막아뒀어요. 이거 겨울 되면 사용하는 집인데 이 집에도 한번 오줌을 쌌었어요. 약간 불안이 몰려오면. 그래서 다른 건다 버렸는데 저 집은 좀 비싸기도 하고 슈가 잘 쓰는 거라서 일단 빨아서 넣어줬어요. 아시겠지만 고양이 오줌은 빨아도 냄새가 난답니다. 있고 저번에 산 바스켓인데 여기 좀 들어갈 때 식으라고 좀 잘라줬고요. 안에는 버리기 직전에 옷을 깔아줬어요. 저기 캣닙 보이시죠? 그리고 좋아하는 스크래처. 스크래처 저기 까만 점이 우리 슈가 그거 피, 혈뇨 보고 나서 피 떨어져가지고 얼룩이 생겼어요. 저것도 엄청 열심히 닦아서 저 정도만 얼룩이 생겼어요. 그리고 슈바 그릇. 원래 슈는 바닥에서만 밥을 먹었었거든요. 저렇게 스탠드 위에 올려진, 선반 위에 올려진 거 사용을 안 했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숙여서 먹기가 힘든지 잘 사용하고 있어요. 슈. 그 캔더밀크? 그 초콜릿 안에 애기들 먹는 거 있죠? 그알 모양 거기 안에 들어있었던 공인데 슈가 잘 가지고 놀아요. 근데 여기 밑에 이렇게
폭이 있어가지고 슈공 여기 밑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꺼내줘야 될것 같아. 이게 떠 있어서 뭐 습기나 이제 그런 걸로부터 조금 안전한 것 같은데, 고양이 장난감 뭐 지돌이라든지 이런 거다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되게 튼튼해 보이고 잘만 이용해 준다면 너무 좋은 아이템이 될것 같아요. 이게 사용 안 하면 좋겠지만 어구어구어구 이게 겨울 되면 좀더 심한 것 같은데 막 예민해져가지고 저를 공격한다거나 그럴 수 있어가지고 지금도 저기 보시면은 방명문을 설치를 하고 지금 이 방에서는 슈가 혼자 지내고 있어요. 근데 겨울에는 제가 거실에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방으로 돌아와서 제 침대에서 생활을 하려면 혹시 또 슈가 예민해져서 공격한다거나 했을 때 사용을 하려고 이거를 장만을 했어요. 더울 때는 뭐 베란다에 잠시 분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근데 밥도 줘야 되고 뭐 똥오줌도 치워줘야 되고 하니까 베란다에 두는 게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을 제가 사용하던 침실인데 슈가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이 방에 같이 갇혀서 살았는데 방변문을 달고. 같이 갇혀서 살았는데,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갑작스런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거에 슈가 반응을 하는데, 제가 여기, 이거, 텐트, 방안 텐트? 여기 누워있다가, 뭐, 택배가 온다든지 해서, 이 방면문을 열고 나가는 그 사이, 짧은 사이에, 순간에 제가 빠르게 움직이면은 슈가 엄청 예민해져요. 그래서, 갑작스런 움직임?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슈가 예민해지면서 그때 저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안 하려면 제가 거실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겨울 되면 들어와야 할것 같긴 한데, 또 예민해질까봐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일단, 슈랑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게 코스트코 핫바이? 뭐 핫딜로 떠가지고 18만 9천 원에 배송비까지 해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코스트코 몰에는 뭐20 몇만 원 하는 것 같고, 일반 사이트에는 36만 원? 쿠팡에 보니까 36만 원 정도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하게 잘 구입을 했어요. 이게 지금 와이드형인데, 와이드형이 아닌 건한 요만해요. 이렇게 가운데 있게. 요 정도 사이즈가 17만 9천 원. 와이드를 저는 18만 9천 원에 샀으니까 좀 많이 저렴하게 샀죠. 슈가 이한테 잘 적응을 해야 혹시라도 분리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슈가 스트레스를 좀덜 받을 것 같아서 적응할 수 있도록 안에 캣닙도 뿌려주고 놀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 줄 예정이에요. 캣닙을 너무 좋아해요. 캣닙도 좋아하는 게 정해져 있어서 오가닉 제품인데 좋아하는 캣닙이 있어서 그 캣닙이 떨어져서 한동안 되게 재미없었는데 어느 펫샵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고 갓소도 먹는 것만 딱 먹어서 이마트 월성점에만 그게 팔아서 그거 사러 월성점까지 일부러 가서 사가지고 오고 아무튼 슈랑 잘 지내야 되니까 슈가 이 케이지에 잘 적응하기를. 슈? 캣닙 묻히고 왔어?